노릇하게 구워진 건 이렇게 꺼내주면 돼요.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이렇게 구워서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쫀득쫀득하면서 바삭바삭해요. 애호박을 이렇게 도토리가루에다가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쁜 애호박으로 도토리가루를 부침가루에 섞어서 맛있게 전을 부쳐 보도록 할게요. 애호박 2개예요. 450g 이에요 애호박 2개. 그리고 도토리가루 3분의 1컵, 종이컵 기준에서 그리고 이거는 부침가루 1컵, 튀김가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물 1컵, 까나리 액젓 1큰술, 맛소금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밀가루를 입혀서 할 거기 때문에 밀가루 조금 담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호박은 양쪽 끝을 잘라주고 넓적넓적 썰어주는데 그렇게 얇지 않게 이렇게 썰어줘요. 0.67 정도. 이렇게 담아서 맛소금을 이렇게 뿌려줘요. 살짝만. 많이 뿌리면 짜니까. 부침가루에 간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뿌려줘요. 부침가루 1컵, 도토리가루 3분의 1컵, 까나리 액젓 1큰술, 물은 1컵인데 200ml 1컵이에요. 이렇게 부어가면서 봐가면서 넣을게요. 미용처럼 이렇게 이 정도 정도면 돼요. 물이 150ml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호박을 가루에다가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톡톡 털어서. 프라이팬에 식용유 둘러주고 호박을 반죽에다가 이렇게 넣고 섞어줘요. 불은 중불로 해서
구워주면 돼요. 도토리 가루가 건강에 좋잖아요. 이래저래 자주 먹으면 좋아요. 도토리 가루에 탄닌이 풍부하잖아요. 탄닌이 우리 몸에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아주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돼요. 참 맛있어요. 애호박을 이렇게 도토리 가루에다가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노릇하게 구워진 건 이렇게 꺼내주면 돼요. 아주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이렇게 구워서 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쫀득쫀득하면서 바삭바삭해요. 너무 맛있어요. 간장도 맛있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접시 금방 먹겠어요. 맛있다. 반죽도 딱 맞아요. 반죽도 호박 두 개 가지고 딱 맞게 떨어져요. 애호박 도토리 부침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